한번 보겠습니다. 19장입니다. 먼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19장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집에 보면 주석집 설교 문에 보면 똑같이 돈을 많이 번 사람, 작은 돈을 가지고 충성인 사람이 더 많이 상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데도 시대가 변하면서 이 말씀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 11장 11절부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28절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옛날부터 있어왔지만 TV에 보도되는 게 신문에 보도되는 게 각종 사건 사고죠. 엊그저께도 뭐 부천의 어느 호텔에서 불이 나가지고 몇 명이 죽고 세계적으로 온갖 사고들이 나고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는 여자를 때리고 온통 이 좀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보도되는 게 아니고 온갖 험악한 사건 사고들로 무서운 세상이 점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가 자꾸 보고 듣는 대로 마음에 담으니까 우리 마음이 또 삭막해지죠.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혹시 또 나한테도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을까 이런 거. 돈에 집착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인색해지고 손을 좀 내가 선뜻 내밀기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미가 점점 상실해져가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재미가 없죠. 세상에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미가 없는데 전영주 선생님 재미가 없는 세상인데 다 삭막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고 자기 살기도 바쁜데 남 손 내밀어서 도와주고 할 여유도 없는데 그러니까 점점 재미가 없어집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가야 돼. 재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그런 세상이지만 나는
웃음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 거꾸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모이는 자리자리마다 나는 거기에 내가 커피 한 잔 값을 내고 식사 값을 내고 또 방값을 내더라도 분위기를 만들면서 웃는 자리를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각자 안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 재미있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 가족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가정에 재미가 없다. 내가 만들어야죠. 재미있게 만드는 놈. 직장에 재미가 없다. 내가 만드는 놈. 친구들 간에 재미가 없다. 내가 만드는 놈. 뭐 잘 안 되고 다 힘들고 다 똑같은 입장인데 누군가는 그 분위기를 그 마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재미있게 만드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 포천에 김장김치 오늘 먹을 겁니다. 오이에다가 김치를 이렇게 담아서 가져가라 이래서 갔습니다. 몇 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저 포천에 오래간만에 발도 좀 담그고 옵시다 이래가지고 갔습니다. 또 이제 그분들 다 술을 드시니까 이제 계곡에 갔는데 발도 담그고 발은 못 담궜지만 술집에 술을 앉아 먹습니다. 저를 잘 아는 분이 앉아가지고 농담을 너무 잘하는 분이 유독 저를 공격을 계속하는 겁니다. 웃기면서 그래서 그 술집 주인장한테 주인장 그 너무 친한 분인가 봐요. 아주 친한 분인가 봐요. 주인장 이 사람이 목사요. 다 같이 간 분이 목사님 목사님 하니까 저를 술좌석에 있는 이 사람이 목사요. 아이 술꾼들하고 앉아가지고 말이지 앉아있는 이게 뭔 목사라고 말이지 좀 제발 좀 착한 사람들하고 좀 다니라고 막 이렇게 주인이 깜짝 놀랐죠. 어이 목사. 그 제가 그랬습니다. 착한 사람은 내 곁에 있을 필요가 있겠나. 혼자 가만히 둬도 다 착하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안 되고 못 되고 술 먹고 싸우고 그죠? 지리지리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내가 살아보니까 더 필요합니다. 그런 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서비스하고 말해주고 다독거려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내한테는 맞더라. 그게 목사의 역할이 아닐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 주인장이 듣고는 아이고 듣고 보니까 목사님 말이 더 맞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진짜 목사님 생각이 딱 맞네요 하면서 술 한잔 하세요. 하면서 잔을 주는 겁니다. 자기는 천주교인이래. 신부들은 술 마신다.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는다. 뭐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좋은 사람 많습니다. 좋은 사람 가만히 둬도 돼. 가만히 둬도 자기가 다 좋게 착하게 잘 살아가. 안 되는 사람에 필요한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 믿게 했느냐.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세상에 당신이 필요하다. 이래서 우리 믿게 하신 겁니다.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조금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있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갈 수 있는 마음이면 참 좋겠다. 이런 시대에는 그런 생각입니다. 2007년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시면 알 겁니다. 2007년 그때가 3월이었죠. 어느 우리나라의 큰 교회, 샘물교회입니다. 엄청 큰 교회에 그 선교단이 해마다 가는데 선교단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갔습니다. 23명이 갔습니다. 거기는 무슬림이잖아요. 회교를 믿는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하다가 탈레반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온통 나라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왜 그런데 가느냐? 왜 무모하게 위험을 무릅쓰느냐? 막 온다. 당연히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납치가 돼버린 겁니다. 23명이. 가만히 둡니까? 23명을 데리고 탈레반들을 모여 협상을 하겠죠. 돈을 인질값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전 세계에 지금 막 야단이 나고 다국적 군들이 뭐 영국, 우리나라 뭐 이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아차하면 들어가서 침투해서 구출하려고 작전까지 다 다국적 군들이 그 옆에
탈리반들이 납치한 그 주위에 이제 일촉즉발이죠. 어떻게 하면 이게 다 죽거나 다 살거나 막 이런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거기에 가신 배영규 목사님이 인솔자입니다. 그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은 박은조 목사님인데 선교를 이끌고 하시는 배영규 목사님이 그 23명에게 납치된 자기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로 이분들이 반드시 선전 효과를 위해서 돈을 더 타내기 위해서 협상을 좋게 하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두 명은 죽일 것이다. 목을 치거나 그것도 촬영하면서 전 세계가 보도록 하면서 비디오를 찍으면서 치거나 총을 겨누고 죽일 것이다. 본보기로 그래야 아이고 더 죽이선 안 되겠다 하고 돈을 많이 빼내려고 할 거다. 이 이야기가 이건 나중에 있었던 이야기. 나중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범 케이스로 두 명을 선택하는 그 목사님이 그때 내가 나선다. 응? 내가 먼저 가서 나는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서 내가 순교할 테니까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 이름이 유경식 전도사라고 나이 많은 분입니다. 전도사님이지만 나이가 목사님보다 더 많았던 전도사님이 함께 갔는데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순서를 바꾸시다 목사님 나는 살 만큼 살았고 나이도 목사님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선택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뭐요? 아니 이 죽는 문제입니다. 어디가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가서 뭐 도우고 먼저 가서 도우고 안 도우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죽느냐 선택돼 가지고 가면 목이 잘리든 총을 맞든 죽는 자리입니다. 그 목사님 책임으로서 나는 가겠다. 전사님이 나서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나이도 더 많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먼저 하겠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배영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전도사가 목사 말하는데 어디 끼어드느냐고 그런 분이 아니죠. 존중하고 나이 많이 예우하고 했는데 그날만큼은 아니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전사가 어디 끼어드느냐고 안 된다. 나는 이미 옛날부터 나이가 들면 해외 가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내 삶을 마감하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 나서지 마라. 이러고는 저희가 선택됩니다. 그리고 신민석인가? 그 청년 한 명이 같이 선택돼서 조용히 본보기로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협상이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돼갈 때쯤 돼서 좋다. 그러면 협상이 오고 가고 있으니까 더 협상을 유리하게 하려고 탈레반들이 연약한 여자 두 명은 그러면 내보내주겠다.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여자 두 명 우선에 풀어주겠다. 그걸 이제 협상 조건으로 했습니다. 한번 보자. 살아있는지. 그럼 좋다. 아프고 힘들어하는 여자 두 명을 이래서 그때 한 여자가 선택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이지영 자매입니다. 이지영 자매가 선택돼가지고 당신하고 나가라. 이런 이제 두 명이 선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지영 자매가 또 자기가 아니 지금 있으면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근데 이 이지영 자매가 아닙니다. 저는 남겠습니다. 이러면서 저기 있는 김경자 자매를 먼저 네, 저분이 오히려 나보다 더 몸도 안 좋고 힘듭니다 하면서 양보를 합니다. 이게 보도가 됐어요. 두 명이 이 여자하고 이 여자하고 둘이가 지금 이제 구출된다 하고 보도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김경자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 여자가 먼저 내보내주시오. 나는 남겠소. 이랬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탈레반이 감동해버린 겁니다. 아니 서로 안 죽겠다고 지금 야단인데 아, 이놈 구석에는 무슨 집안인지 무슨 교회인지 서로 죽겠다고 야단이다. 다국적 군들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감동을 해요. 자기들도 전쟁하러 와서 죽기 싫어서 야단인데 마음에
먼저 누가 죽으면 좀 앞장서기를 힘들어 하는데, 아니, 주 선교단체는 먼저 죽겠다고 해야 돼.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 풀려났습니다. 두 명이 죽고 21명이 이제 협상 끝에 풀려나서 오게 되었죠. 이 이지연 자매에게 다국적 군들이, 탈레반이 아니고 다국적 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자매의 사랑, 물론 순교한 배행송사는 물론이지만 그 양보하는, 생명을 양보하는 그 자매에게 정말 감동됐다. 그 따뜻한 마음에 우리가 뭔가로 보답하고 싶다 이러면서 다국적 군의 대표로 목걸이를 쓴 전자랍니다. 전자. 감동받았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담고 싶다 이러면서 목걸이를 전달한, 이게 사실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쯤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만드는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이 험한 세상에, 이 웃음 없는 세상에, 재미없는 세상에 우리가 조금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그런 감동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 속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들었으니까 저 이야기가 내 이야기를 되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가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 예수님, 복음이 뭐이고 좋은 소식.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쪽 오신 예수님 믿고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산다. 복음 가진 사람의 삶이 오늘 앞에 말했던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 그 이지영 자매들의 삶이 아니고 복음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다 도망가거나 먼저 살려고, 나는 먼저 선택 안 되려고 그쪽 숨고 움츠리고 야단 부릴 겁니다. 세상이 그런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으로, 그죠? 우리가 점점점 성숙해져가면 참 좋겠다. 누가 복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만,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이 아픈 사람 고치죠? 안전병이 일으키죠? 눈먼 사람 눈뜨게 하죠? 이게 물밖에 없는데 포도주로 만들어버리죠? 뭐 죽어가는 사람 이렇게 세우죠? 죽은 나사로도 살려버리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완전 뭐 예수님께 뭐라 그래야 됩니까? 지금 뭐 아이돌 뭐 저 가수들 이게 말도 안 되죠. 전국이 들썩들썩합니다. 신이 나타났다. 저건 신이다. 사람이다. 아니다. 그죠? 뭐야 저거 죽은 사람도 살린다. 눈 장님이 눈을 뜬다. 안전병이 일어난다.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됐다. 우리가 로마에 노예로 있는데 이 사람을 앞세우면 해방된다. 이런 신기한 사람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같으면 온 국민이 뭉치면, 이 사람 중심으로 뭉치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해방된다 하면서 11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도시 수도에 모였다. 예루살렘에 이 친구가 간다. 모든 군중을 다 동원해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면 하루아침에 우리는 끝났다. 로마는 끝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노예에서 해방된다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하면서 이야기를, 어느 귀인이 이 이야기를, 우리 빨간 그런다, 어느 귀인이, 어느 권력자가 왕위를 받으러 가는 겁니다. 이게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몰라서 누가 왕받, 그 시대에 헤롯 왕이 죽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헤롯 시대에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아킬레우스라는 권력자,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종이, 이 세 번째 종이, 당신은 정말 악독하고 안 거둬도 되는 세금 거두고 착취하고 그렇게 못된 짓 하는 사람이, 그러지 않소. 그래서 우리가 당신 준 돈 내 보자기 싸고 있어. 이 이야기 뒤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이제 로마에 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왕위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왕이, 앞에 왕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받으러 갈 때 이 말이, 가는데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자, 한 번씩 주면서, 달란트보다 훨씬 적은 돈입니다. 10명을 주면 한 번씩 주면서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장사 잘하고 있어라. 누가 머리 좋은지, 누가, 어? 장사 잘하는 사람들 잘 이용해서 돈을 버는지 한번 보자 하고 주고 가더라. 그런데, 가는데, 그 밑에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에.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자꾸 예수님 이야기로 합니다. 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 사람을 예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해석집이 그게 아니고 백성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대표단을 만들어가지고 먼저 로마에 갑니다. 가서 이 사람 왕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네? 이래서 그 로마 왕이 황제가 그 대표단의 이야기를 듣고는 나중에 아킬레우스 왕이 될 때 어떻게 본분왕이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준 게 아니고 그 지역만 맡도록 하는 그 지역만 네가 맡도록 하는 왕이, 왕권보다는 약한 본분왕의 직위를 받고 오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대표해서 가서 반대를 해버린 겁니다. 로마에 먼저 가서 반대하더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하면서 대표를 뽑아서 로마에 가서 먼저 보고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본분왕을 얻고 와서 보니까 한 문화씩 주는데 한 사람은 열 문화를 남겼다 이러니까 그래 잘했네 하면서 너는 열 골 권세를 열 골 다스릴 권세를 네가 가져라. 하남시, 남양주시, 뭐 동두천시, 의정부시 다 열 권세를 네가 가져라.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종은 난 다섯 문화 남겼어 이러니까 그래 뭐 괜찮은데 앞으로 일 잘하겠는데 내 옆에 있으면 하면서 너는 다섯 골 권세를 앞에 달란트 이야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섯 골 권세를 내가 줄게 이러면서 줍니다. 세 번째 종이 와서는 왕이시여 당신은 악독하고 못됐고 독재자고 정말 우리한테는 당신 같은 지도자가 필요 없으니까 나는 보자기에 싸고 있어 이러니까 화가 되게 나죠. 이 왕이 이 자식 봐라. 그걸 은행에 맡겨야지 임마. 아니면 돈 누가 못 가져가도록 땅에 묻어야지. 옛날에는 금고가 없으니까 돈을 땅에 묻었던 게 아석지도 않고 그죠? 이래 묻어야지. 왜 보자기에 썼어? 당신 건 필요 없으니까. 우린 당신 좋아하지 않소. 이따가 없어지면 알 수 없는 거 이렇게 하니까 이거 봐라. 이런 종이다. 그것도 10명에게 줬잖아요. 세 번째 종이 이야기만 나오는데 7명을 대표합니다. 이 세 번째 종이. 7명이 그랬다는 거죠. 백성들이 다 그 왕을 안 좋아하니까. 대표해서 가서 우리들은 당신 좋아하지 않소. 당신은 악독하자. 지독한 놈 아니요. 독재자 아니요. 없는 것도 뺏어가는 놈 아니요. 세금을. 탈취하고 없는 사람 오히려 더 좋아서 죽게 하고 그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뺏어서 그 한 문화도 뺏어서 열 문화에게 줘라 이러니까 아니 열 문화 이미 이 사람 열 문화 뭐 더 가졌는데 이러니까 있는 놈은 더 가져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 나를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서 죽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들한테 죽이라 하고는 어떻게 28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당당하게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더라 이렇게 끝나죠. 이 단락이 28절이 그죠? 위에 끝나는 단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금 세 번째 종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왕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세 번째 종이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 왕이 왕권을 받고 왔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 한 문화 가지고 장사도 안 하고 수건에 싸두었는데 용서. 이렇게 해야 이게 사회가 맞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근데 이 세 번째 종은 뭐요? 당당하게 맞서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안 합니다.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 당신의 정치, 당신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 당신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 자체가 틀렸다. 그런 당신에게 우리는 종으로 살 수가 없다.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모든 백성들이 해야 되는 말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7명의 말을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말을 대신해서 그 권력 앞에 지금 저항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죽습니다. 이걸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앞장서서 가십니다. 왜요? 죽으러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숨은 뜻은 이런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서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 권력에 맞서서, 그죠? 내가 죽어야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가 안고 죽어야 사는 것이다. 무저항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낳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켜, 백성들은 혁명을 일으켜서 지금 해방하자. 해방 곧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게 아니다. 그건 싸움밖에 안 된다. 그건 전쟁밖에 안 되는 거다. 전쟁이 전쟁을 또 낳게 된다. 그러니까, 봐라. 저항하되, 무저항으로. 나를 내려놓고, 오히려 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여러분이 사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도 앞으로 세 번째 종을 닮아야 된다. 나를 닮아야 된다. 싸우지 말고, 붙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머리 잠게 굴려서 가지 말고, 정직하게, 바르게, 내가 저주으로서 이기는 걸 택해야 된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 힘은 똑똑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무시합니다. 원래 왕이 그러듯이.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돈 못 벌어갔다고 자기 인정 안 해준다고 죽으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다. 그런 이 세상 앞에 여러분들이 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곧 죽음이, 예수님 십자가는 부활이다. 새롭게 사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거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약 성경 1170페이지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장 4절 5절 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고 우리에게 하는 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너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보자기에 싸지도 아니하였으니 나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너가 들판에 벌어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버려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앞에 보면 1절에 보면 원래 이 너희들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보고 자기 백성 보고 너희들이 원래 족보가 뭐냐 하면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가난해. 너희 아버지는 아모스고 아모스 족보고 엄마는 해 족속끼리 막 족보도 없이 그냥 아무나 끼어 맞춰가지고 사생활을 낳았다 이 말이야. 낳고는 어떻게요? 그것도 부모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애를 탯줄도 안 자르고 씻지도 않고 보자기에 싸지도 않고, 그죠? 그냥 길그 들판에 버려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야. 죽은 아이. 그걸 하나님이 봤다 이 말이죠. 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야 부모가 계시고 어릴 때 부모 보호해서 자랐지만 나이 들고 보니까 이제, 그죠? 내를 위해서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식요? 자식도 짐입니다. 아주 뭐 요즘 돈이면 다 해결된다니까. 돈만 많으면 던져주면 되겠지만 던져주노니 그놈이 또 사고를 쳐요. 짐이죠. 없으면 없는데도 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돌아보면 죽도록 일했는데 가진 게 없어. 지금까지 살아온 먹고 살다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사람, 뭔가 되어 있는 시스템, 그죠? 뭔가 내가 거기 가서 편안하게 이제 이것만 있으면 돼. 할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런 아이가 방치되어 있더라. 들판에 그냥 혼자서 곧 죽겠죠. 울다가 피투성이가 돼 내가 곧 죽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는 거야. 아무도 자식도 필요 없어요. 자식도 쳐다보면 안쓰러운데 도울 것도 없는데 쳐다보면 도와야 돼. 마음만 도와야 되는데 못 도우니까 마음이 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발가 벗겨져서 보자기도 하나 없이 나를 감싸주는 보자기도 하나 없는 그 모습이 이 아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더라. 하나님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더라. 살려주려고 달라드는 사람도 없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이요 아이들이요 몰라요. 다 각자입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너를 그래서 5절에 아무도 너를 돌보아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위에 돈을 주거나 뭔가 따뜻한 말을 하거나 안아주거나 그죠? 포근하게 안아주거나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깨를 다독거려주거나 아무도 없어. 그냥 혼자 살아요. 버려진 채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어려운 공경에 있더라. 그런 아무도 돌봐줄 리 없는 그렇죠? 한 가지라도 너에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내 곁에는 없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이제 저거는 뭐 외톨이니까 아무도 돌보지 아무도 그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으니까 아무도 도우는 사람 없으니까 아무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없으니까 죽을 몸이더라 버려진 몸이더라. 6절에 내가 그때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갔는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갔는데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빨짓하는 것 살아보려고 아무도 없는데 이 어린 갓 태어난 아이가 그래도 살아보려고 온 손짓 빨짓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것을 보고 하나님 이 모습을 보고 너에게 말하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말하는데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소리입니다. 그래 힘들지 어렵지 아무도 자식 낳아봤든 남편이 있었든 아내가 있어도 결국 아무도 너 인생에 힘이 되어주지 않잖아. 아 여기가 내 안식처다. 여기가 진짜 살만한 곳이다. 이런 인생이 연속되면 좋겠다. 안 되잖아 이 말이야. 그런 인생을 너희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죽어가는 어린아이의 이 빗등이처럼 너가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그럽니다. 살아라. 그래도 살아야 된다. 그 밑에 보면 이제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입히시죠. 이제 돌보시죠. 옷도 입히고 먹이고 같이 자식으로 삼으셔서 한다 이렇게 합니다. 8절에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며 보니까 너의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이제 하나님이 많이 자라게 했죠. 먹였죠. 입혔죠. 그러면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발부둥 치고 온갖 살아보려고 해서 피투성이가 살아보려고 발진하는 것을 보고 살아라, 살아라 했는데, 그죠? 발가벗은 그 옷에다가 뭐요? 내가 옷을 입혔다. 이렇게 합니다. 뭐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사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던데, 이제 너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옷을 입히고 나니까, 아, 이제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 옷으로, 네 옷을, 그 죄악의 옷을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씻고 보니까, 옷을, 하나님의 옷을 입혀보니까, 정말 사랑스럽게 보인다. 그렇게. 그래서 맹세한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는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면서 갈 자식이 되더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가 읽어보니까 아무 것도 이해 안 된다.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너에게 행하여 오제되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아라. 그래도 살아야 된다. 내가 너를 새 옷을 입혀서 살게 할 것이다.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왕후는 왕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부인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어떤 사람을요? 곧 죽어가는 피투성이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십자가 피로 입혀서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내 가장 사랑받는 왕으로 옆에 앉혀놨다. 그러면서 14절에 너의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입힌 영화로 너의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를 입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왕후의 자리에 앉은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가니까, 이방인들 앞에 가니까, 그죠? 빛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상하고 너무 다른 사람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고, 너가 입은 영어로, 하나님께 입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만들 것이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품고 삽니까? 십자가의 옷을 입고 삽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뭐 하는 사람들이 보고 죄는 다르다. 죄가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하고 너무 다른데도 편안해, 웃어, 즐거워, 재미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언약한다 이런. 약속하고 언약한다. 맹세해서 언약한다. 너를 그렇게 만든다. 피투성이 같은 너를.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없고 결국 이러다가 내가 죽구나 했던 너를 십자가로 내가 너를 구원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웃음 재미있는 사람으로 정말 저 사람 달라. 명성이 저 사람은 노는 게 달라. 이야기하는 게 달라.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너무 편안해. 너무 좋아. 저 사람 어디서 저런 게 나오지? 하는 것으로 바꿔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서 하나님, 저희들이 피투성입니다. 피투성이로 발짓하는 정말 아직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헤매고 있는 피투성이 같은 어린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옷을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기도하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끝났지만 여러분 요 15절 요 이제 우리 14절까지 봤잖아요. 그 밑으로 가면 그런데 이 은혜를 입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데 하나님이 입혀주고 먹여주니까 또 세상 음란한 곳으로 더러운 곳으로 추잡한 곳으로 또 가더라 해서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뒤에는 이렇게 오늘 피투성이 같은 인생을 살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려고 하는데 먹을만하니까 입을만하니까 또 세상에 가서 난잡하게 추잡하게 살더라 하는 게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중에 벌 주신 여러분 오늘 이후로 뒷이야기는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읽어보면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서 나는 사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험악한 세상 앞에 따라가지 않고 욕심내는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 당당하게 저항하면서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정말 사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보여주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너희들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투성이 같은 살아보려고 잘 내보려고 남들처럼 조금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치열하게 애절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피투성이 같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내가 지켜줄게. 내가 인도하고 내 은혜로 너를 살게 할게. 나에게로 오라고 애틋한 심정으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세상이 힘들게 하고 유혹해도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듬뿍 입고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셨다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덜못의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열어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